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임청각 제28화 신흥 무관함경. 어서들 오시오. 기다리고 있었어. 치. 안녕하십니까, 석주 선생님. 지청천이라고 합니다. 지청천. 그는 1914년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 중위로 진급한 후 1919년 만주로 망명했다. 안녕하십니까, 석주 선생님. 저는 김경천이라고 합니다. 김경천. 일본군의 기병 장교로 복무 중 지청천과 함께 만주로 망명했다. 어서 오시게나, 김동지, 지동지. 두 분 동지께서 이곳에서 할 일이 참 많네. 앞으로 잘 부탁하네. 3.1 만세 운동 이후 늘어난 독립군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신흥 무관학교가 새롭게 꾸려졌다. 유화연 고산자의 본교를 두고 통화연 합리화와 쾌대무자의 분교를 만들었다. 일본군 장교 출신의 지청천, 김경천은 체계적인 독립군 양성에 큰 도움이 됐다. 멈춰라! 누구냐? 아이고, 오지 마시오! 나 조선 사람이요, 조선 사람. 아유, 멈추시오. 정체를 소상히 밝히시오. 당신이 밀정인지 아닌지 그걸 어찌 알겠소? 아니야. 나 그 독립군이 되려고 신흥무관학교를 찾아온 사람이요. 네? 할아버지께서요? 왜? 나이 많으면 독립군 못하란 법 있어? 응? 내가 이래 봬도 의병으로 잔뼈가 굵은 몸이야. 에? 학생, 그 일본군 죽여본 적 있어? 없지? 나는 있어. 나 그 신흥무관학교에 정식으로 입교하겠어. 나 좀 받아주시오. 에? 학업을 접고 찾아오는 경성의 학생들에서부터 만주 각지의 청년들, 심지어 의병 활동하던 노인들까지도 독립군이 되겠다며 하루에도 수명씩 신흥무관학교를 찾아왔다. 자, 총 똑바로 들어! 총구가 흔들리면 적을 맞출 수가 있겠나? 교관님, 질문 있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네, 밀양에서 온 김원봉입니다. 김원봉? 그래, 질문이 뭔가? 우린 언제 전투를 합니까? 준비가 되면 한다. 그게 대체 언제입니까? 만날 나무총으로 연습만 하다 날 다 세겠습니다. 웃지 마라. 급히 먹는 밥은 취하기만 하겠지. 그러나 급히 치른 전투는 너희들의 목숨을 앗아간다. 충분히 준비가 됐을 때 전투는 시작될 것이다. 교관님, 폭탄 만드는 법은 언제 배웁니까? 곧 배우게 된다. 자, 질문은 그만하고 이제부터 실전 사격 연습을 하겠다. 총이 부족하니까 한 조에 한 자루씩 총을 지급하겠다. 자, 그럼 첫 번째 선수들 사격 준비! 준비! 자, 전방에 보이는 관역을 잘 응시해라. 팔이 흔들리지 않게 힘은 빼고 숨을 멈춘 다음 방아쇠를 천천히 당긴다. 발사! 아유, 이 재봉틀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발로 페달을 밟는데 바늘을 수백 번씩 천을 오가면서 금방 뚝딱 바지 한 벌이 만들어집니다. 손으로 한땀 한땀 바느질할 때보다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그러게 말이다. 아유, 그렇기는 한데
신흥무관학교 학생들의 서로군정서 대원들 담보까지. 아유, 이거 참 중노동도 이런 중노동이 없구나. 영양에서 오셨다 그러셨죠? 자연 언니는 일솜씨가 아주 야무지요. 젊어서 길쌈 좀 했습니다. 남편 죽고 유복자 키우느라 안 해본 일이 없지요. 아, 부군께서는 의병 활동을 하다 돌아가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내 원수 갚으러 왔습니다. 일본군 한 명이라도 꼭 이 손으로 죽일 겁니다. 의지가 참으로 대단하오. 네. 아, 자자, 일들 합시다, 일들. 열심히 만들어야지. 우리 독립군들이 이 옷 입고 또 열심히 훈련하지 않겠습니까? 이깟 나무총 백날 만지면 뭐하냐고. 무기도 제대로 확보를 못하면서 어느 세월에 독립전쟁을 하겠나. 난 무관학교 떠나겠어. 어? 김원봉, 나도 같이 가자. 3.1 만세운동 때 일제가 우리 동포를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걸 내 똑똑히 봤다. 이렇게 물러터진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못 이룰 거다. 그래, 옳은 말이다. 사실 난 무관학교에 폭탄 제조법 배우러 왔어. 일제 고관 대작들, 친일파, 그리고 조선 총독부, 적의 기관에 폭탄을 선물해 줄 테다. 그것만이 일본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바른 투쟁 방법이지. 자, 나와 함께 할 동지들은 나오라. 함께 학교를 벗어나 투쟁의 전선으로 뛰어들자. 나도 갈게. 나도. 나도 간다. 나도. 나도. 약산 김원봉. 김원봉은 그날 뜻을 함께하는 동지 몇 명과 함께 신흥무관학교를 떠났다. 그리고 며칠 후 길림성 한 중국인의 집에서 12명의 동지들과 함께 무장 항일운동단체인 의열단을 조직하고 스스로 단장이 됐다. 이후 의열단은 일본의 주요 기관과 총독부 순회, 친일파 검을 밀정을 노린 무장투쟁을 전개해 나갔다. 어서 오시게, 일송. 북로 군정서 김자진 사령관에게서 요청이 왔네. 독립군을 가르칠 교관이 필요하다니 우리 신흥무관학교 출신 중에서 몇 명을 보내야겠어. 알겠습니다. 지청천 대장에게 말하겠습니다. 교관과 교재를 북로 군정서로 보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학생들이 무관학교를 떠난 것이 무기 때문이라 들었네. 무기도 없이 나무총만 갖고 무슨 독립전쟁을 하냐고 했다지. 네, 성급한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다들 한시라도 빨리 전투를 벌이고 싶은 안달이죠. 그 학생들 말이 영 틀리지는 않은 것 같네. 당연히 무기가 있어야지. 그간 자금이 부족해 망설였는데 이젠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겠네. 무기를 마련할 방도를 서둘러 찾아보세. 무기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임청각. 기획 정윤호, 자문 경북독립운동기념관 김희곤 관장, 강윤정 학예연구부장. 출연 석주 김용준, 중숙 박선영, 우락 조경아, 청천 김기철, 원봉 방성주. 해설 이규화, 음악 이승웅, 효과 이상길, 기술 이재원, 극본 강신우, 연출 강병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임청각 제29화 무기를 마련하라. 내일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상북도와 함께합니다.